옆에 지체분하고 좀 인사를 나눕시다. 뭐 행복하세요 라고 한번 물어볼까요? 월급을 타서 기쁜 거예요?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 아니고 물질적인 거에 기쁜 거예요? 아니면 오늘 이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심에 반응하면서 나왔거든요? 그거를 그런 답변을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. 당신 때문에 더 행복한 것 같아요. 그래요. 옆에 있는 지체분 때문에 더 행복한 것 같아요.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서로의 좋은 기운자를 붙여주셨고, 또 우리가 하나의 지체이지 않습니까? 한 사람이 빠지든, 두 사람이 빠지든, 여러 아픔이 있어서 이런 것이 안 되는 그 귀한 여러분의 기운자들 옆에 잘 어울리시는 찬양으로서 시간 찬양이 전에 우리가 좀 기도합시다. 하나님,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순간들,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세상적인 물질적인 것들,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.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기쁨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소망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찬양하며 내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내가 느끼고 또 체험할 수 있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정말 기쁨으로써 표현하고자 하는 하나님, 이 시간 우리의 이 예배를 함께 받아주시고 함께 나눠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받는 이 시간 다 기도하시고 나가겠습니다. 다 기도하시고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, 내가 기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가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런 관계 때문에 내가 기뻐하지 않게 할 수 없습니다. 하나님께서 귀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주의 보혈을 인하여서 내가 죄 사함 받았으며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하여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. 하나님 부족한 나의 이 부족한 죄악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권한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이 예배를 정말 하나님만 영광 올려받아 받아주시고 정말 하나님과 온전한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귀한 시간 되셨으면 하나님 기쁨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.
감사합니다. 아.